안녕하십니까. 전성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 이론에서 엣지 간의 노드 중 가장 중요한 노드를 발견하는 게 1차 목표고요. 더 중요한 것은 노드의 상대적 중요성을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프가 보면 각 노드에 이제 엣지가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 개별 노드가 얼마나 중요한 노드냐, 정말 중요한 노드냐를 평가하고 상대적 중요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나 그래프 또는 그래프 이론의 가치 측정의 척도고, 소셜 미디어 마이닝이나 사회 행렬망 분석, 주로 SNS의 영향도 분석할 때, SNS의 특정 사람의 영향도를 분석하거나 할때이 중심성을 많이 씁니다. 중심성의 종류를 보면 좀더 이해가 명확할 것 같습니다. 중심성 종류는 연결, 근접, 조화, 매개, 고유 벡터, 카츠, 그 다음에 베이지 링크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연결은 특정 노드에 연결된 모든 엣지의 개수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플한 중심성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인디그리와 아웃디그리를 가지고 인기도와 영향력을 평가하는 아주 심플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엣지의 합이 크다고 해서 많은 엣지가 연결됐다고 해서 중요한 노드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접 중심성은 노드 간 거리가 짧을수록 중요한 노드로 추정하기 위해서 노드 간 최단 경로의 그 길이 평균 있죠? 최단 경로 길이의 평균의 그 역수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게 근접 중심성입니다. 조화 중심성은 이제 근접 중심성과 조금 다른데요. 유사하면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최단 거리 역수 평균을 이용합니다. 이미 역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활용하는 거죠. 조화 수열에서 이를 명명했고. 그 다음에 매개 중심성은 측정 목표 노드를 제외한, 즉, 어떤 노드, 내가 얘를 측정하고 싶다면 얘를 제외한 다른 노드 간 최단 경로에서 이 측정 목표 노드가 얼마나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합입니다. 그래서 포함되면 1이고 포함되지 않으면 0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노드에서 측정 목표 노드를 거쳐가게 되면 1이고 거쳐가게 되지 않으면 0이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고유 벡터 중심성은 연결 중심성의 약점을 개선한 겁니다. 연결 중심성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엣지의 합이 많다. 즉, 엣지가 많이, 네트워크가 많이 연결됐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노드냐? 라는 의문점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중심성을 계산할 때 다른 노드의 중심성, 즉, 그 연결된 노드의 다른 노드들의 중요도도 다시 같이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더 이제 그 다른 노드의 중요도를 조금 더 반영해 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비순환 그래프, 방향성이 순환되지 않는 그래프인 경우는 중심성이 제로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 카츠 중심성 같은 경우는 고유벡터 중심성 계산, 즉, 이 방향성이 비순환되면 중심성이 0이 되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카츠 중심성입니다. 모든 노드 중심성에 특정한 상수값을 부과해서 0이 안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츠는 또 단점이 뭐냐면 특정 노드에서 영향력이 외부로 모두 그대로 전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카츠 중심성에 좀 부족한 점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페이지 랭크입니다. 특정 노드의 영향력을 다른 노드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노드의 영향력을 외부로 전파하는 경우에는 모든 간선의 합, 즉, 그 엣지의 합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감소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카츠의 그 특정 노드 영향력이 모두 외부로 전파되는 특성을 조금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험에도 개별 노드, 개별 중심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중심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중심성의 종류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추출해서 기술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뭐 수식도 제대로 써주면 굉장히 좋은 답이 되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